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이었던 홍남기 전 부총리가 국가 채무 전망치를 축소했다는 의혹, 지난해 10월 TV조선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.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당초 153%란 비율을 절반 가까이 줄이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쌓일 게 뻔한데 국민의 눈을 가린 겁니다. 김충영 기자 보도합니다.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60년 최대 81%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81.1에서 적게는 64.5. 이 숫자가 이제 OECD 그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긴 하지만은. 하지만 당초 산출된 수치는 훨씬 높은 세 자릿수였습니다. 감사원은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153%와 129.6%란 두 숫자를 보고받았지만 실무자들에게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정부가 정책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재량 지출 대신 총 지출 증가율을 연동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. 인위적으로 찌그러뜨려서 2060년에 80%가 나오게끔 만든 거죠. 지금 예정치하고 의원님하고 정부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겁니다.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대거 면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이란 이유로 59건의 예타 면제 요구가 있었는데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면제됐습니다. 특히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을 비롯한 4조 3천억 원 규모 8개 사업은 9시간 만에 면제가 확정됐습니다. TV조선은 국가 채무 비율 축소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홍 전 부총리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. TV조선 김충영입니다.